the 12 star fairies. Oh, 이 백제 사찰의 수호신이 또 하나 있었군.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백제의 승려 겸익이라는 분이십니다. 백제의 대선사로 존경받는 분이죠. 어허, 무슨 일을 하신 분이길래 그리 존경을 받는다는 말인가? 겸익 스님은 당시 백제의 승려로 인도에서 불교를 공부합니다. 이후 인도 승려와 산스크리스트어로 된 율문을 가지고 귀국하는데 이때 백제 성왕이 직접 마중을 나가 맞이할 정도로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알려지죠. 학문적으로 불교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 백제 불교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다고 이야기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구만. 잠깐, 근데 이분이 일본에도 건너가지 않았던가? 맞습니다. 겸익 스님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발전된 불교 문화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백제는 특히 일본과의 교류가 잦았죠. 백제 왕실은 책을 비롯하여 뛰어난 승려들을 일본으로 보냈죠. 백제 왕실이 그런 훌륭한 일을 했군. 맞아. 불교를 처음 받아들인 당시 일본은 백제에서 제작된 불상을 직접 가져가기도 했지. 일본의 불교는 백제 성왕 때 도장 스님이 불상과 경전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간 것이 최초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불교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백제가 일본 불교의 시작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마 도장 스님이었지. 백제 승려의 신분으로 일본에 가서 불법을 전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백제는 일본의 발전된 불교 문화를 전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방가사유상과 일본의 국보인 묵조 방가사유상의 형태가 너무나 흡사한 게 하나의 예이지요. 일본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방문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군. 그럼 아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텐데 말이야. 자, 너무 지체했네. 여기 겸익 스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놓았으니 이곳을 잘 지켜주게나? 고맙습니다, 어르신. 백제의 문화를 잘 지키며 사람들에게도 발전된 백제 문화를 성실히 알리겠습니다.